와, 야들야들한 거 보이시나요? 와. 안녕하세요, 문츠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스페어립을 한번 바베큐 해볼게요. 이 스페어립은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는 좀 구하기가 힘들고, 아마 이렇게 좀 커팅된 거 인터넷으로는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. 자, 덩이가 꽤 크죠? 좀 정리해 줄게요. 자, 요거는 갈매기살, 소고기는 안창살이죠. 다 버리는 거 아닙니다. 막은 제거해 주세요. 이 정도 지방은 남겨둘게요. 그냥 통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, 이 정도까지 다 날려서 이 뼈대 쪽만 하는 것도 있는데, 저는 일단 통으로 한번 할게요. 이 위에 있는 이런 지방들은 많이 제거 안 해주셔도 좋아요. 오히려 좀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손질은 끝났고, 이제 위에 럽을 발라줄게요. 이 머스타드를 바르는 거는 무슨 맛을 낸다기보다는 이 럽을 잘 붙게 하려고 발라주는 거예요. 뭐 오일도 괜찮고 핫소스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. 안 뿌리셔도 괜찮고. 자, 그다음 파프리카 가루. 저번에도 썼죠? 이거 코스코 시즈닝이에요. 오케이. 자, 이 상태로 한 15분 정도 놔뒀다가 그릴에 올리면 됩니다. 자, 120에서 130도 사이로 총 5시간을 진행할 건데, 3시간은 그냥, 2시간은 포일에 감아서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 따라서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5시간 반이 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. 자, 3시간이 지나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와. 아, 잘 됐습니다. 오케이. 자, 요걸 꺼내주기 전에 바베큐 소스. 자, 이 설탕을 뿌려주는 이유가 달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육질을 더 부드럽게 만드는 작용을 돕기 위해서 뿌린 거예요. 와. 와, 보이시나요? 이 살방향이 밑으로 가야 됩니다. 살방향이 밑으로. 자, 요거는 뼈에서 나온 거니까 좀 떼주면 됩니다. 여기에 다시 소스. 자, 이제 다시 싸주면 됩니다. 이거를
이제 살 방향이 아래로 가게 다시 2시간 정도 놔두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새로운 걸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게 뭐냐면 항정살이에요. 항정살. 와, 와, 와. 제가 이걸 사실 아까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와, 정말 신세계였어요. 신세계. 항정살 안에 비계들도 정말 잘 녹아서 이 안에 지금 다 배겨있고 정말 촉촉하고 부들부들 야들야들 하더라고요. 또 먹어볼게요. 와, 우와, 탱글탱글한데도 입에서 녹아요. 와, 꼬들한데 부드러운 그 항정살 식감 아시죠? 그게 바베큐하면서 슬로우쿡 되니까 지방이 진짜 이쁘고 맛있게 녹아가지고, 와, 이거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어마무시해. 정말 맛있어요. 와, 판매하려고 계획 중인 것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이게 탑급으로 맛있어요. 탑급. 다 다른 매력이 있긴 한데 정말 맛있어요. 와, 항정살 바베큐. 예, 저는 술 안 먹지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 미칠걸요? 진짜? 와, 자,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자, 요거는 와인이랑 발사믹 식초인데요. 소스에 같이 살짝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. 자, 한번 볼까요? 아, 잘 익혀졌습니다. 이렇게 만졌을 때 뼈가 딱 유동성 있게 훅훅 들리면 잘 익었다는 거예요. 자, 빼볼게요. 와, 우후. 와, 보이시나요? 이 들리는 거? 매우 양호하게 잘 익혀졌습니다. 자, 바베큐 2, 옐로 머스타드 1, 스리라차 0.5, 와인 8대 발사믹 식초 2. 이 100ml로 이 소스 안에 넣었어요. 그리고 이 주스들을 이 소스에 또 넣어줄게요. 육즙 다 넣으면 안 되고요. 적당히. 다 넣으면 좀 느끼해져요. 맛있는 바베큐 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. 이거를 발라서 다시 그릴 위에 올릴 거예요. 듬뿍듬뿍 발라줘도 괜찮습니다. 이 상태로 15분을 더 익혀줍니다. 자, 15분이 지났습니다. 장난 아니다. 한 번만 더 발라줄게요. 지금 이 상태로 드셔도 되는데 저는 두 번 해주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15분만 더 익혀주겠습니다. 와, 이건 뭐 비주얼만 봐도 그냥 끝났네요. 끝났어. 안 먹어봐도 보이시죠, 그냥? 와, 자, 밝은 데로 옮겨서 먹어보겠습니다. 조심조심. 자, 안을 한번 봐야죠. 자, 중앙에 걸 딱 보여드릴게요. 와, 와, 자, 이 살밥 보이시죠? 살밥. 와, 미쳤어요, 미쳤어. 자,
먹어볼게요. 와, 사육고기 엄청나다요. 와, 기가 막힙니다. 와인 글레이즈드 스페어링. 기똥차네요. 그냥 뭐 거의 입에서 참나무 장작 떼운 것 같아요. 와. 다 살이야, 다 살. 와, 뼈 안쪽 먹는데 엄청 오래 걸리네요, 진짜. 먹을 게 너무 많아요, 와. 자,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그럼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